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 크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는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을 쌓고 나서 문장을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시작,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예로 가계부채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작성법을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안내 드리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그 한국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논하라. 이걸 주제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은 서론에 어떤 내용을 구성하시겠습니까? 서론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이 주어진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의 제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제가 그걸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 금리 인상되면 이게 바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한국 가계 부채에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 가계부채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없이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계부채 얘기가 나오고 700조일 때부터 문제다 얘기가 시작돼서 1000조 넘어갈 때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때도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지금 1300조까지 흘러왔는데요.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1, 2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될 때는 금리 인상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잔액, 대출 총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문제가 되는데 이 총량이 지금 13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총량을 관리하겠다, 총량 관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00조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안 오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 여러분도 등록금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 되는 금액을 그 전 대학생들이 다 낼 때 그게 150만 명이 1000만 원씩 낼 때 15조가 됩니다. 그럼 이 15조라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1300조라는 금액은 얼마나 큰 금액인지 대략 감이 조금 오시죠. 그래서 총량이 이제 쌓일 대로 쌓였고 금리가 인상되고 근데 또 총량이 쌓이고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소득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가계부채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냥 내면 되죠. 이자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그거 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엮여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비로소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수가 있는 거고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론에서는 관련 문제들을 서술할 때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의 제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론은
문제의 제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계부채를 예로 들 때는 서론에서 그러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박과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계부채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그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서론에서 이런 내용을 써줬다면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써줄 수가 있냐면, 본론에서는 자, 이게 지금 방금 작성한 내용이 이게 서론이었다. 서론에 이걸 구성하고, 그럼 이제 이게 본론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냐면,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경제 교과서에 금리 인상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경제 상태에 따라서 장점인 부분이 있고 단점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걸 다각도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금리 인상이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이 주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일반적인 가구들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증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장점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가처분 소득 증가, 이자 소득 증가로 금융자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장점에서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단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가계부채가 저렇게 쌓이게 되면 이자,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그 가계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집단의 경우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환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고, 특히 한계 가구라는 건 이제 당장 이자를 내는 게 버거운 그런 가게를 말하는데, 이율이 조금만 올라도 바로 연체가 되고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환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고, 이 한계 가구를 중심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한계 가구들이 대출을 못 갚는 문제는 그건 시작이고,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세네 가구 정도가 이자 상환을 못해서, 그래서 은행권에서 그 집을 담보를 잡고 있던 걸 만약에 경매에 넘기게 되면 보통 매매가의 7, 80% 선에서 이제 낙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1억이던 집이 7, 8천만 원의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일반 가구, 한계 가구가 아닌 일반 가구들에도 어떤 영향이, 일반 가구들도 이제 집을 내놓을 때 내 집도 7, 8천만 원에 내놔야 되는 거죠. 이미 시장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그 주택 시장의 하강 압력이 증대되면 너도 나도 집을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산 가치의 감소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너도 나도 다 매물로 쏟아내게 되고, 그럼 더욱 하강 압력이 거세지겠죠. 그래서 단순히 한계 가구로 문제는 시작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일반 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그럼 그 전반적인 금융자산의 감소로 이어져서 민간 소비 악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걸 단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는 이런 논의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뭐 금융기관에서 꼭 해야 될 역할,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문제를 심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력이 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압력이 있는데 이거 이로 인해서 한국도 금리 인상의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할 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배경 지식 쌓는 거랑 문장의 구성인데 문장을 구성할 때 주장과 근거를 대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이건 주장이죠. 그럼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건 뭐냐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요. 그 요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경제 성장률, 물가, 실업률 이런 게 있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하락에 압력을 받게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에 대한 압력을 받게 돼요.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국도 저금리 기조,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렸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죠.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이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떨까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풀렸던 자금이 흡수되어 돌아오니까 실물의 가치가 하락 압력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연준에서 인상할 때 그 시그널로 기존에 살펴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업률은 어느 정도의 고용 상태를 이루고 있는지를 봐요. 실업률도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기업들이 돈값이 싸니까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많이 쓸 건데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돈값이 비싸지니까 고용을 줄이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는 기본적으로 2.5% 이상, 그리고 실업률은 6.5% 이하여야 된다. 그래야 금리 인상을 이제 하는 시그널로 여긴다. 그게 에반스 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랑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게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데, 이 테일러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예전에 이 사람이 금리를 인상하려면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성장 그 상황들이 어떤지를 보면 미국은 지금 2017년 8월 8일에 4.3%의 실업률을 달성하면서 1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내용을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가의 경우에는 그 2.4% 1년에 2.3% 인상 인플레이션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0.2%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그 지난달의 경우에는 물가는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했는데 물가는 7월에 0.1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0.2 상승해야 그 에반스 룰의 1년 동안에 2.4가 충족이 되는데 그래서 물가는 살짝 그 금리 인상을 하기에 시그널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그 전반적인 상황이 미국 경제가 파랑새를 띄어가면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를 근거로 대줄 수가 있어야죠. 미국발 금리 인상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주장, 그리고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근거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금리 인상의 압력과 함께 아까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가계의 가전소득 감소, 가계 부채 총량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서론을 가계 부채의 양적, 질적 심화 로 해서 엮어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론을 구성했으면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서로는 여러분이 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인데, 한 가지 키워드로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논의를 심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의 강경책이 더해져서 대북 리스크가 심화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드 역시 뭐그 중국 이 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 처음에는 정치 외교적 조치, 그 다음에는 무역에 대한 조치, 이렇게 그 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조가 강화되는 추세 안에서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 비중이 25%나 되면서 그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드 조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쪽 나라에 파는 물건이 전혀 없으면 조치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어떤 문제든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저희가 문제가 먼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그럼 금리 인상이 한국 가계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제기를 해주고, 그 영향을 서술을 이제 해줄 차례죠, 본론에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는 본론에서 가계부채. 자,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장단점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소비 성향이 낮다. 그러면 어떻죠? 일단 가처분 소득이 낮다는 이야기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고, 이 가구들을 중심으로 한개 가구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들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 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인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증가였어요. 모기지라는 건 대출이라는 말이에요. 론이 대출이거든요.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프라임은 좋은 거, 서브는 그 아랫단계. 그래서 좋지 않은 단계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가, 이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주택의 경기 침체. 돈 없는 사람들이어도 대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았어도 주택이 화랑이면 계속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환에 문제가 없는데, 집 팔아서 상환하면 되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이 대출은 증가하고, 그러면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역시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고, 이들의 그 주택담보대출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처럼. 그리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저성장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 역시 부동산 침체가 원인이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미국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폭 둔화, 그리고 주택 경기 침체의 기조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심화시켜서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요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결국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금리를 고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죠. 우리나라 대출이 이렇게 1300조가량이 있는데, 그 중에 은행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요
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나 그런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은행권 담보대출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 중에 비은행권이 또 이만큼을 차지한다. 그래서 금융권, 은행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시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가처분 소득이 낮아져서 소비 성향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도 2017년, 18년에 공급이 폭증할 거여서 주택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단점인 부분, 금리 인상이 가져올 단점인 부분을 방금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금융 자산의 부분에서 이제 장점을 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겠죠. 일반적인 한국 가계의 경우에는 금융 자산이 금융 부채보다 2배 정도 많은데,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금융 자산이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금리가 0.25% 인하될 때마다 이자 소득은 이자 지출보다 2배가량 더 많이 감소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조가 바뀌어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반대로 이자 소득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추세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득은 취하고 실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텐데, 정부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만약에 내 대출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아닌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인하되는 거에 따라서 내 대출 금리가 따라 내려가야 좋으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좋겠지만, 금리가 인상이 될 때는 내 대출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야 좋으니까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져야 좋겠고, 그리고 상환의 방식도 만기일 시상환. 1억이란 자금을 빌렸으면 만기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가서 한 번에 상환하는 만기일 시상환 방식이 아니라 다달이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 훨씬 더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좋겠죠.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증가시키고 고정금리 대출을 증가시키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해서 그때 그한 3년 전에도 그 가계부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일정한 기준 하에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도 그런 정책을 시행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정금리 대출 및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통한 건전성 확보. 그리고 LTV DTI가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제 강화가 되고 있죠. 그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가계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를 통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DTI라는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못 벌면 대출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DTI 비중이 높으면 돈 조금 벌어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돈못 벌면 대출 받지 마라의 기조로 바뀌었으니까 투기 세력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TV DTI 조정을 통한 투기 세력 차단. 지금 이미 강화가 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뭐 DSIR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해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자, 정부는. 그리고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은 살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무조건 압박 정책만 피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대출을 이제 해주는 차등적 정책을 시행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DSR이에요. DSR은 DTI는 현재의 소득만 감안해서 대출을 해줬다면, DSR은 미래의 소득까지 감안을 해서 대출을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년층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장래 미래 소득이 감소가 될 예정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금액이 줄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사회초년생들은 앞으로 벌 미래 소득이 많으니까 대출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차등적 정책. 그래서 DSR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차등적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계 가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문제가 됐었으니까 한계 가구에 대한 부채를 관리해주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계 가구 중심의 부채 탕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한계 가구의 부채 탕감, 뭐 찬반의 여지는 있겠지만, 뭐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한계 가구의 부채 탕감과 그들의 연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부의 정책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고, 비소구 대출의 확대. 비소구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1억짜리 집을 살때 만약에 7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내 대출은 여전히 7천만 원이 남아 있죠. 그런데 비소구 대출은 기존의 대출은 이렇게 집값이 폭락을 해도 내 대출 잔액이 남아 있지만, 비소구 대출은 그냥 은행에 내 집을 넘기기만 하면 이 대출도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비소구 대출. 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유한 책임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존의 대출 방식은 무한 책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비소구 대출이라는 건 유한 책임을 지는 거다. 집값이 폭락하면 은행에 집을 넘기면 대출도 함께 없어진다. 그래서 이 비소구 대출의 범위, 지금도 이걸 있는데 기준이 까다로운데 이걸 범위를 조금 확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LTV, DTI, DSR에 대한 그 기사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고정금리 목표 비중에서 45%로 높이고 분할 상환의 비중도 50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는 관련 기사.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역할을 봤으면 금융기관의 역할도 함께 살펴볼게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영향, 그 대응 방안을 취할 수 있을지. 우선 한계 가구들이 주로 고령층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고령층의 유동성 확보, 그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원래는 일시금으로 대출을 받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다달이 연금처럼 타쓰는 그런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은행권에서 이 상품을 대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해서 고령층의 유동성을 확보해 주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산 관리. 아까 금융자산이 일반적으로는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가파른 폭으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가구에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이렇게 금리 인상되는 추세에서는 자산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 금융자산은 적은데,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을 해줘야겠죠. 일반 선진국들처럼 이 비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금융자산, 금융자산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금융기관의 역할로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본론에서는 폭넓은 사고를 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언론의 경우에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위협적인 내용, 그리고 사람들에게 단점인 내용 위주로 많이 글을 써요.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대한 장점보다는 악영향을 위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의 기사들이 가계부채로 인한 한국 경제 침체에는 많이 다루는데, 금융자산의 증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살짝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양쪽 장단점을 고루 이야기해주면서 폭넓은 사고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결론에 대한 그 서론과 본론을 적었으면 결론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짝 언급해주고, 그리고
큰 테두리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쓱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발 금리 인상의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한국의 펀더멘탈이라는 건 외환 보유고나 뭐 경상수지 흑자폭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이제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조건 한국의 금리 인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한계가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기관과 정부는 보다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대응을 할 것이 요구된다 하면서 슥 빠지는 그런 결론의 방향성을 이제 제시해주면서 논의를 아무리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괜찮은 수준이다. 도표를 보실 수 있고 결론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작성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도 계속 안내를 드릴 건데 관련 내용과 연관되는 그래프를 만약에 시간이 남았을 때 그리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평가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관련 그래프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 상승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물가가 낮으면 물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실업률은 높고 금리를 저희가 인하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고 실업률은 낮아지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그 서론이나 본론의 적절한 위치에 배열을 해주면 보다 시각적인 논술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에 대한 거 교재 통해서 읽어보시고, 자, 아까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한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두 번째는 문장의 구성이다. 배경 지식을 쌓는 건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뼈대를 잡아드릴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교재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살펴보시면 되고, 문장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논술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라는 주장을 했으면 그 근거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미국의 포워드 가이던스, 물가, 실업률이 이러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가계부채는 양적 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총량이 어느 정도 1300조로 쌓여왔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 금리 인상 기조가 가시화되면서 이 삼각구도 하에서 이렇게 양적 질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1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2금융권 고금리 대출도 늘어나 있고 한계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양적 질적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줄 수가 있겠죠. 한국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는 한국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중산층이 붕괴가 되는데,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나뉘면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소비 성향이 높습니다. 소비 성향이라는 건 소득 대비 소비하는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60% 정도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소비 위축은 결국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고,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면 이건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결국
중산층인 소비 성향이 높았는데 중산층이 없어지니까 전반적인 가계의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고, 이게 경기 침체로, 민간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국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한국 가계는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나서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는 한국은 선진국 대비 그 비금융 자산과 금융 자산의 비중에서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선진국과 같은 일정 수준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근거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문장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장과 근거를 쓰는 연습을 같이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배경 지식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마인드맵 방식으로 뼈대를 잡아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련 경제 신문 기사들을 교재에 배열을 해놔서 여러분이 읽어서 이제 살을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기사를 밑에 넣어놨으니까 관련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세요. 비소구대출과 관련된 경제 기사, 그리고 가계 부채가 소득 증가 앞질렀다는 그 가처분 소득의 감소 기사, 서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된 배경 지식, 그리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러면서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막 풀려요. 저금리 기조가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율이나 금리 조정을 통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뿌리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경기 활성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통화량 풀린 게 멈춰 있는 상태. 그걸 돈맥 경화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 정리하면서 유동성의 함정이란 것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가계부채를 예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작성 방법, 그리고 문장의 구성, 배경 지식을 쌓는 걸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또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